공무원 연금공단이 서희초 사망교사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 청구가 승인됐다고 어제 알렸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게 순직 인정이 조금 자식을 대체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계기로 좀 교권 회복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셨고요. 유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게 인정된 거라며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순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그동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한 과도한 민원이 교사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밤 9시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네 차례의 하이톡을 연속적으로 선생님은 연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주말이 지나고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즉 어느 곳보다도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를 정서학대로 보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는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출근 도중 갑작스런 폭행에 숨진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에 대한 순직도 이번에 함께 인정됐지만 업무 과다로 극단 선택을 한 군산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불발됐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석조 교사. 최근 열린 체육대회에서 생활지도를 하다 학부모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이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아침부터 연습을 못해서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거냐부터 해서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이 수백 건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막 교단에 서기 시작한 새내기 교사들 사이에선 휴직과 퇴직이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교육을 시도하는 일 그 자체가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 학생 지도를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함에 대한 부담, 관리자나 교육청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을 안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서희초 사건 이후 뜨거운 여름을 거리에서 보낸 교사들.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이 고인의 순직 인정과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진 뒤 4개월간 68명의 참고인 중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은 이가 없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게 오래 끌었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교사 일동은 교사 등 1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현직 경찰인 가해자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하루빨리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엿새 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 만에 경찰이 내린 판단은 혐의 없음. 유족과 고인의 동료, 학부모 등 68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범죄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고 유족의 수사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교사 일동과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급 학부모 전수조사 등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엔 12만 5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 빠른 종결을 희망한다며 유가족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죽음을 개인사로 축소하고자 하였고 또한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 정보 공개에도 미루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막 전면적으로 막 대결하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상당히 유감이고요. 교육부와 저희들의 합동조사전에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걸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저희 조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하고 협력하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전국 교사활동은 국회에 정서적 아동학대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내일 인사혁신처를 찾아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교육부 조직 개편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초 신설한 대학 규제개혁국을 없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학의 학과 칸막이를 없애는 등 대학 규제개혁에 물꼬를 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남아있는 제도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 한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던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교육부 조직 구성에서부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 건강정책관을 신설하고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교원 정책과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 학부모 지원관도 신설됩니다. 특히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학부모 정책관은 10여 년 만에 정규 조직으로 부활합니다. 또 늘봄학교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꼽히는 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분리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사교육 대책팀은 자율기구인 사교육 입시비리 대응 담당과로 위상이 올라갑니다. 사교육 카르텔이나 입시비리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 방안은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